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경남 진주의 한국시조문학관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과 관련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담화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인지라 우리 고장과 관련된 유명 작가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작가님을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 문학사의 우뚝 솟은 대하소설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경리 선생은 1945년에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소설가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은 시집인 못 떠나는 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박경리 작가가 김약국의 딸등 많은 소설을 집필한 것으로 아는데요. 시인이기도 하셨군요. 네, 맞아요.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작품이라서 모두 그렇게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소설보다 시를 더 먼저 쓰셨다고 하고요. 이제 훗날에 모아둔 시를 가지고 시집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못 떠나는 배와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두 권이죠. 못 떠난 배는 박경리 선생의 첫 시집인데요.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시인의 고독했던 마음의 행로가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시집을 읽으면서 문학 작품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 토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고 민족과 역사에 대한 총체적 조망을 시도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토지 한 작품의 집필에만 매달리면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번민과 좌절을 거듭했다고 이못 떠난 배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인 눈먼 말에서 그러한 심경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네, 독자분들을 위해서 눈먼 말을 한번 낭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감정을 담아서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기둥 하나 잡고 내 반평생 연잠에 돌리는 눈먼 말이었네. 아무도 무엇으로도 고삐를 풀어주지 않았고 풀 수도 없었네. 영광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했지만 진정 내겐 그런 것 없었고 스치고 부딪히고 아프기만 했지. 그래, 글기둥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집에서 제일 처음 수록된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많이 고려된 작품일 텐데요. 네네. 혹시 어떤 작품인가요? 네, 못 떠나는 배에 제일 처음에 수록된 시는 사마천이라는 시인데요. 박경리 작가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마천의 일부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네, 시 사마천의 일부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사마천이 필생의 작업인 사기를 쓰기 위해서 궁형을 당한 채 14년간 집필에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경리 선생도 토지를 쓰기 위해서 26년간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사마천과 같은 처지임을 공감하면서 썼던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책 제목과 같은 못 떠난다는 어떤 시인가요? 못 떠난다는 이제 작가가 원주에서 예전에 이제 소설 쓰기에 집필했었는데요.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강릉과 속초를 배회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원주로 돌아와서 이제 소설 쓰기를 했고 그때 눈물로써 이제 썼던 시가 못 떠난다라는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못 떠난다의 일부도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속초 가서 동태 장사나 하며 살아볼까? 환하게 뚫린 삼거리, 새바람 마시며 서성거렸다. 네, 시못 떠난다의 정말 일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리 작가는 우리 한국시조문학관의 김정희 관장님보다 8살 연배가 많으신데 작품을 교류하면서 서로 친분을 나누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문학관에 있는 못 떠나는 배에 실제로 박경리 작가님의 이렇게 친필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문학관의 소장 유물인 박경리 작가가 육필로 서명한 못 떠난 배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